자, 여러분, 이제 어제 그저께 자, 제4회 이제 메가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이제 뭐 꽤 많은 분들이 3,6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. 자, 온 오프라인으로 응시를 해 주셨습니다. 지금 이제 시험이 이제 바로 이제 국가직이 다음 주 이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가급적이면 이제 그 22년 그 지방직 9급. 자, 그다음에 이제 21년 국가직 9급. 고난이도 정도의 딱 기준을 해서 출제를 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. 뭐 다들 이제 뭐 평가가 난이도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봤더니까 이제 전체 3,600명 정도의 뭐 그 중에서 이제 한국사 정답지 많이 안 내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. 시간이 부족하셨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전체 정답이 지금 이제 전체 평균이 지금 70점이 되겠습니다. 69.96인가 뭐 얼마인가 되더라고요. 지금 이제 저도 통계를 지금 한 시간 전에 받았는데. 그 다음에 이제 상위 10, 자, 솔직히 상위 30, 10% 말고요. 한국사는 상위 30% 통계 보시면 돼요. 상위 30% 통계가 일행직 기준으로 합격권 내공입니다. 그러니까 90점이나 95점 맞으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.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컷이 좀 낮은 직렬은요. 90점이나 95점이면 5점, 10점 남을 거예요. 자,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. 잘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메가 모의고사 치시는 분들, 자, 요 분위기 요대로 좀 살리셔가지고, 요대로 치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, 자,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는 좀 들으셔야 되겠죠? 요 두 문제가 있습니다. 요 둘 다 이제 하얀색이어야 되는데, 자, 2번 문제 정답률이, 요게, 2번 문제 정답률이 52%가 나왔습니다. 저는 사실 2번이나 5번이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. 이게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 사진 잘은 안 주죠. 사진이나 지도 잘은 안 줍니다. 근데 가끔씩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. 요거는 지금 이 문제는, 자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한번 펴보세요. 여러분들이 딱 아실 거예요. 뭐, 아, 이 문제를, 사부님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실 거예요. 사진은 18년 기상직 9급, 21년 계리직. 그거 참고했고요. 선택지 1, 2, 3, 4번은 20년 국가직 9급 지문 거의 그대로 쓴 겁니다. 이게 뭐 황당한 게 아니죠. 여러분, 이게 목유도원도라고 하는 정도는 아셔야죠. 목유도원도고요. 목유도원도는 지금까지 우리 공식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. 이게 지금 그 일본 덴리 대학이 남아 있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의 왼쪽 부분은 현실 세계,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안견 당시 이제 세종 때 그린 그림이죠. 세종 말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. 안평대군의 꿈을 당시 이제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이 화폭에다 펼쳐 보인 거죠.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저도 많이 내고,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익숙하실 텐데. 자,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 답친 사람들이 많아요. 4번 답친 사람들이. 그래서 내가 4번 답친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내가 물어볼게.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왜 답이 안 돼? 아니, 문화는 조선전기냐 조선후기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. 그럼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4번이 조선후기잖아. 그러면 4번 답친 사람이 무려 25%야.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. 아니, 이 그림을 몰랐다 치자 말이야. 그래서 1번하고 4번 선택지에다가 1번 정답이 두 개일 순 없잖아. 그치? 동그라미 1번에 유서라고 불리는 백과사전이, 자, 여러 개가 편찬되었다. 조선후기잖아. 동그라미 4번에 충인시사. 조선후기잖아. 답이 어떻게 두 개일 수가 있어? 그치? 자, 여러분, 동그라미 3번에 도자기도 시대를 반영하잖아요. 15세기는 분창사기, 16세기는 순백자. 그 다음에 조선후기는 뭡니까? 다양한 백자.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청하백자잖아. 뭘 묻는지 아실 텐데. 자, 그 다음에 5번 문제도, 야, 이해 불가임. 이분들, 이게 19년 지방직 9급 그대로 리메이크를 살짝 했잖아.
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봐봐. 여러분들이 아 우리 사부님 문제 너무 성의 없이 내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베꼈어. 근데 이게 정답률이 이게 54%야. 이 사람들이 정도전이잖아. 정도전의 오른팔이 남은이잖아. 요동정벌을 자 내가 봤을 때 1번 답 친 사람이 한 30% 있거든. 그러니까 1번 답 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대충 정도전인지 알았다는 거지. 정도전은 경제육전이 아니라 경제육전은 조준 거고 그치? 조준. 자 정도전은 저승경국전 경제문감. 아유 이거는 치사빤삼 말장난이 아닙니다. 우리 공시세계에서는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에요. 이 정도 말장난은 양반입니다. 속은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야 지금.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납친 사람 거의 없어. 거의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도전인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. 아니 동남이 4번에 무인정사가 이게 1차 왕자의 난 아니야? 그치? 이방원 일파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정도전 맞지 않아? 그치? 아 이거 왕자의 난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무인정사라고 했냐? 그래서 나 착각했다. 여러분 무인정사란 표현도 기출문제집에 쓰죠. 역대 기출에서 무인정사란 표현도 씁니다. 왕자의 난, 왕자의 난하고 무인정사 같은 말이에요. 알겠죠? 자, 그래서 요 두 문제가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좀 아쉬웠다. 자, 이 얘기는, 자, 봐보세요. 2번하고 5번 문제가 정답률이 요렇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다 이제 60몇 프로 그래요. 정답률이 좀 낮다고 해도 60몇 프로씩 그래요. 자, 솔직히 킬러 문제가 없죠.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, 다음 주 9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거나 이거보다 정말 어려워도 반문제 어렵습니다. 알겠죠? 반문제 어렵습니다. 자, 여러분.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다른 과목도 잘 치셔야 되겠지만 한국사 인생 점수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고맙습니다.